그날 밤. 잘 준비를 하는데 이불을 각각 따로 펴는 부부. 쉽게 얘기해서 산삼을 캐러 가는 걸 신매 본다 그래. 산삼을 보려면 이렇게 각방 아닌 각방을 써야 한단다. 영감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신캐러 간다고 안 자고 갔다 와서 뭐 피곤하다고 안 자고. 영감 손 잡아도 돼요? 예? 영감 잘 잡을 거야. 발 좀 잡으러 갈까요? 응? 영감 옆에 좀 가봐야지. 저 가도 돼요? 예? 아, 거짓마. 아, 거짓마. 아, 영감. 아, 거짓마. 지금 손도 못 잡나? 아이고. 아빠 제가 자. 발 좀 잡으러 발 좀 잡으러. 일찍 일어나야 돼, 난. 아, 그럼 길에도 잡고 잡시다, 좀. 아, 영감 재미뜨가리가 하나도 없네. 아, 손이나 좀 잡고 잡시다. 아, 피곤해, 피곤해. 영감. 아, 심이야 심이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얼굴 이렇게 좀 보고 잡시다. 예? 넌가? 아이씨. 이미 부채게 부채가. 주치가 무슨 주치. 아유 잘 주무시오. 에이 재미도 없는 양반. 아이고 내일 심이나 많이 키우시오. 아이고. 에이, 영감 대가리 재미 하나도 없어. 에이. 오늘은 특별히 입산을 하기 전 제사까지 지낸다. 심을 보러 갈 때 초입돼서 이제 제사를 지내. 조촐하지만 챙길 건 다 챙겼다. 삼신제 지낼 때 주, 갑, 포라 그래서 술, 주, 자, 과일, 그 다음에 포 이런 순서대로 놓는 산삼을 캐는 최고 우두머리는 어이마니 옛날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보마니 그래 신마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만 합시다. 산신령께 제를 올리기 위해 초보마니와 동행한 남편. 좋은 삶을 점지해 주십사. 그리고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을 비는 두 사람. 가을의 초입날 특별한 제를 올린 신마니들. 가을은 신마니들이 가장 기다리고 사랑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산삼은 이른 봄에 캐고 그다음에 여름에 보더라도 가을에 이제 저 낙엽이 져야 삼을 캐요. 아, 초보만이 오늘 산삼 보러 갑시다. 과연 오늘 산삼을 점지해 주실까? 이렇게 마사토에 배수장 떼고 마사 소나무 세 개에 참나무 한 일곱 개 분포로 한 8분 응선 이 정도에서 많이 자생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산삼이 많이 나는 지형과 토지를 만난 두 사람. 기분 좋은 긴장감에 발걸음도 빨라졌다. 신마니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산삼이 이곳에 있을까? 그때 자리를 잡고 앉은 남편. 무언가 발견한 모양이다. 예, 이게 진삼이거든요. 이파리가 뭐 짐승이 건들을 깨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뿌리가 산삼과 닮은 진삼. 그렇죠. 요게 10년 넘었어요. 굉장하죠. 10년 된 뿌리가 대부분 이 손가락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거만큼 그래요. 진삼이라고 해서. 진짜 삼이다. 연화 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거 한 뿌리에 뭐 한 7만 원씩
그거 장난 아니에요. 그만한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약적군단에서. 산삼하고 가격은 안 나가지만 귀한 거는 산삼 못지 않아요. 효능 또한 산삼 못지않은 귀한 약초다. 아 오늘 뭐 했는데 한 잔 먹고 가지 뭐. 아 이거 막걸리 한 잔. 오늘 고생 많았어. 내가 괜히 오자겠네. 비 오는데 안 간다는 거 데리고 오면 그날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응? 또 나 한번 잡아봐. 막 초반이면. 산삼을 못 본 아쉬운 마음은 술 한 잔에 담아 푸는데. 한 잔 하니 아직 속이 확 푸네. 그 산삼은 못 해도 진삼을 캐서갖고 기분은 좋아요. 예. 네. 꽁대시 닭이라고 진삼도 캐고 뽕상 하나 봤으면 뭐 더 막 오늘 만족이죠. 생각해보면 산은 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진 않았다. 그 고마움에 내일은 욕심을 산 아래 내려놓고 오를 참이다. 미꾸라지 얼마씩 사야 되나? 기로 2만 원. 아니 여럿이 안 먹는 아본만 줄 건데. 아 그럼요. 만 원 천 원 같은? 남편의 가을 산행이 시작되자 아내는 가을 보양식 준비에 나섰다. 그거 도망가 놨어. 커다라. 도망가? 도망가. 야, 그거 뭐 기름게 세대? 그러니 사람들이 먹지.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산에서 보낸 남편. 체력 떨어질세라 서두르는 아내다. 애기 아빠 저기 기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영양 보양 좀 저기 영양 좀 보충해 주려고 추어탕 좀 끓이려고. 귀한 약초들은 꼭 필요한 분들이 먹어야 한다며 입에도 안 대는 남편. 그런 남편의 뚝심을 바라보고 살아온 아내. 부부의 은근한 사랑처럼 오래 끓여야 제맛인 뚝배기 추어탕이 보글보글 끓는다. 영감님 내가 왔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뚜거리탕 아니 또네 추어탕 끓여왔어요. 영감이 요새 어떻게 기운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흙직하고 이거 먹고 날구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좋아가지고 그냥 이미 남편의 얼굴은 기력 충전. 이 더운 여름에 그래. 아 야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추어탕이야. 괜찮은 것 같소? 응. 아 근데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리고 또 다시 시작된 부부의 옥신각신 사랑 타령. 나만한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평소 일자리. 좀, 좀 바가지를 좀 빡빡 긁어서 그렇지. 아 여자는 긴 말이 필요 없어. 어떻게? 미소로 보여주는 거. 아 미소로. 왔어요 일단. 그럼 내 원영가 몸속도 연습해야 되겠다. 왔어 왔어요. 머리 시간. 평상시 새로. 식사하세요. 마음에 불어 나와야 그게 나오지 뭐. 그럼 마음에 불어 나게 식사하세요. 여보 사랑해. 아이고 맛있는데. 오바 아이고. 네. 아니 내가 볼까. 때론 달고 때론 써도 이 세상에 가족만한 불로초는 없다.